안녕하십니까. 둔산동 Q&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. 이제 고2 지방권의 문과 여학생. 그쵸? 고2에다가 지방권에다가 문과. 학생. 이제 고1 내신 때가 4, 5등급이고, 생기부도 특출난 게 없고, 상도 받은 것도 없고, 생기부는, 이게 4, 5등급은 목표를 한 2등급? 2.5등급? 2.5등급. 2등급을 목표로 하세요. 1등급은 하고, 1등급 문제는 포기하고, 2등급까지를 다 맞춘다고 목표를 하시고, 생기부는 특출난 게 없더라도, 이게 선생님한테 질문을 좀 하세요. 그럼 세부특기상 쓰니까, 선생님한테 질문거리를 찾아서 어떻든 질문을 하세요. 그리고 상장도 대회에 어떤 뭐라도 찾아서 한두 개라도 그냥 제출을 하세요. 그냥. 그래서 3등 꼴등상이라도 한두 개 타놓으면 되니까 꼴등상이라도 꼴등상을 누리고 한두 개도 타게 대회 몇 개를 참여하세요. 그리고 장래 희망이 없죠. 딱히 가고 싶은 과도 없고 그쵸? 열심히 해서 성적을 올려놔서 대학 가시는 걸 권해요. 예를 들어서 3등급 정도만 해도 4년대 갈 만한 데 있거든요. 그러면 3등급 정도, 2.5등급, 2등급을 목표로 하면 국립대, 지방거점공격대, 직어국 가면 참 좋은데 등록금 싸니까. 아, 등록금을 위해서라도 돈 많이 들잖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 직어국 갈 수 있도록 2등급을 필사적인 목표로 하시고. 그리고 취업하는 거 대학 졸업해도 뭔가 다 힘들죠. 누구나 다 그래요. 그냥 누구나. 그러면 성격상 취업해도 힘들 것 같으면 나중에 이제 공무원 시험을 하는 게 좋은데 이제 흐름이란 게 있거든요. 흐름.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2등급 정도를 목표로 공부를 하고 2등급 간신히 돼서라도 4년대 지방 거점 국립대 가는 걸 목표로 하고 그래서 장기간 해야 돼요. 왜 그러냐면 현재 흐름에서 학교에서 학교 다니면서 고등학교를 공부하면서 이 공무원 시험 공부하기가 정말 특별한 경우 아니면 되게 힘들거든요. 공무원 시험 정말 절실해야 되고 정말 절실해서 이 공무원 시험 공부하는 것만큼 하면 당연히 2등급 나오든지 1등급도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더 힘들어요 실제적으로.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냥 2등급 목표로 그냥 공부하시는 게 맞아요. 이게 바꾼다고 이 공무원 시험이 더 잘 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. 학교 생활 하다 보면 2등급을 목표로 그냥 열심히 공부를 해나갈 수밖에 없다고 봐요. 그런 다음에 직업을 가서 이 학교 다니면서 4년 내내 절실한 공무원 공부를 하시는 게 맞을지도 몰라요.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하고 이 학과도 이 공무원 시험에 적합한 학과를 찾아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. 과도 나중에 행정학과나 이렇게 그 사무직으로 해야 되니까. 자, 공무원 부비이기 때문에 이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게 세다는 거죠. 세기 때문에 내신을 버리고 하더라도 계속 합격 못하면 대학도 못 가고 막 꼬이니까 생활이 이렇게 직업이라도 가서 직업 가서 공부를 하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해 보여요. 그러니까 내후년이면 20살이고 20살이면 다 아이들이 이제 누구나 다 미래에 불안해 하거든요. 이제 공시공부 같은 경우에 보통 이렇게 합격한 사람 보면 뭐 굉장히 우수하거나 그러잖아요. 그러니까 저 사람이 되게 훌륭해서 아니 끝까지 마무리해서 붙을 때까지 공부했다는 거예요. 공통점은 어쨌든 반드시 붙어야 되고 난 꼭 붙겠다. 붙을 때까지 공부하겠다. 붙을 때까지 공부하는데 이 공부 기간이 길어질수록 고통스러우니까 단기간에 스스로 더 고통스럽게 공부한다는 거죠. 단기간에 하면 더 힘들죠. 짧은 기간에 다 든 기간에 스스로 더 고통스럽게 하면서 정말 더 집중해서 해서 이 자신에게 더 스스로 채찍질을 가해서 공부를 하니까 붙는 거거든요. 마무리를 하고 이렇게 스스로 고통스럽게 단기간에 마무리를 하게 공부할 정도면 당연히 2등급 나오든지 1등급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한 1.5등급 이 정도까지도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렇게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해서 합격할 만큼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학교 다니면서 2등급 맞는 연습을 해서 이 연습이 바탕이 돼야 나중에 이게 공무원 시험도 도움되고
이 연습 자체가 공무원 공부를 할때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거거든요. 그 국어 3등급, 영어 3등급, 수학 5등급인데 수학만 3등급 목표로 잡고 전부 다 2등급이나 1등급 목표로 잡으시면 충분히 그 직업 갈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연습이 바탕이 돼야 공무원 시험도 될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평이한 그 스타일의 여학생인데 잘하신 거예요? 못한 거 아니에요? 9등급까지 있는데 여기에 3등급 나오거든요. 3등급 나오고 4등급 나오고 그러면 이렇게 상위가 여기가 어려웠고 힘들고 뻑뻑하지만 본인의 아래 훨씬 더 많거든요. 그러니까 평범한 이 중간보단 높아요, 본인이. 그러니까 힘내고 먼저 2등급 목표로 하세요. 2등급 목표로 하고 이 2등급이 달성이 안 되더라도 이런 연습이 바탕이 돼야 공무원 시험 나중에 합격할 수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. 대전 둔산동 Q&A 공방 동아쌤입니다.